I'm starting to believe, boy. That this is meant to be, boy. Cause I believe in karma. Each time you put your lips to mine. 아,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? 나 오늘 내가 갈 길이 바빠서 너 산 줄 알아. 알았어요. 저기요, 다 왔다고요. 분명히 넘기기 전에 사이즈 체크하랬지. 어, 잠깐만요 이사님. 사이즈가 안 맞다고 해서 좀 고쳐봤습니다. 근데 어쩌죠? 이미 본사에 보고해서 다른 구두로 컨펌이 끝났는데. 모델들 신고 있는 거 싹 다 벗기고 저기 이런 거 다 챙겨. 잠깐만요. 책임을 질까요? 감옥에 갈까요?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제일 비싼 호텔에 최고급 코스에 무슨 명창인가 뭐가 축하 공연까지 섭외했어요. 아니 어저께 잠깐 자리 비운 거 가지고. 너는 엘리 장인시대도 뛰쳐나갈 거 아니야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아버지도 나 호적에서 판다고 동사무소 갔었거든요. 아! 내 호적에서 이놈 좀 파내주셔. 무슨 소리? 이 아저씨 호적에서 날 빼주세요. 뭐? 아저씨? 어차피 호적 정리하면 남이잖아. 이 자식 그냥! 우리 가게 스페셜 주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었나? 피부 미용의 주는 예뻐해 주.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날려주. 뒤끝이 전혀 없는 숙지어 주. 특별히 이 테이블은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달아오르주를 추천해드리고 싶다. 그렇게 드세면 못 써요. 뭐 애견도 좀 피고 눈웃음도 이렇게 싹 아유, 이 조그만게 엄마 조진아도 먹고 와. 응, 응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신난 공주야.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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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야! 죄송합니다. 웬일이니? 서둘렀어. 아, 내가 몇 번을 말해. 너 아버지 칠순잔 씨 일로 아직 화 안 풀리신 거 알지? 우리 마미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우리 마미가 그러시길 이마가 넓은 여자가 살림도 잘하고 마음도 넓대요. 우리 마미도 이마가 넓은 편이거든요. 우리 마미가 그러시길. 저 사실은 그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. 괜히 생고생했잖아요. 사실 저도 결혼 생각 없거든요. 마마보이 컨셉이 퇴짜 맞는 데는 지큐라길래. 오자마자 부사장이 뭐니? 아무리 회사 딸이라도 그렇지. 옆날이라고 해요. 죄송하지만 보시다시피 주방 주인이 황 이사님인 줄 몰랐네요. 앞으로 우리 재밌을 것 같아요. 기대되네요. 사내 단속반 꾸려서 이태원 동대문 중심으로 직접 순찰 돌아야겠어. 이번 기회에 그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싹 다 잡아서 박멸을 시켜버려야지. 내가 했어요. 뺏기고 만들고 팔고 다 나 혼자 했다고요. 아니 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거짓말. 그깟 구두장 만드는 게 뭐 대수인가? 대충 틀에다 가죽 붙이고 그냥 굿 받고 뚝딱뚝딱하면 땡이지. 네 손이 지금 어때야 되는 줄 알아? 마디마디 굳은 살은 기본이고 지문은 이미 달아 없어진 지 오래여야지. 손톱 색깔은 시퍼렇다 못해 거무튀튀해져서 그게 손인지 말발굽인지 구분 안 될 정도는 돼야 저 구두 나와. 알아? 아이고 어련하시겠습니까 일편단심 돈벌레께서. 아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토바이 좀 샀다고 그냥 호적에서 확 파버리는 의지의 한국인이잖아. 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래 인마. 허리 뒤틀리고 무릎 망가져가면서 꼬박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인마. 내 영혼이 담긴 돈이라고.
내가 이 다음에 브랜드 만들면 꼭 이걸 적당히 만들 거야. 이번 이벤트는 국내 최초의 슈즈 리펀 컨테스트로서 대상 수상자에게 디자이너로 채용 시 입사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인재 발굴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 여겨집니다. 아버지, 이거 봐봐. 예. 온갖 난다 캔다 애들 다 온다는데 불란서 이태리 그런데 유학 갔다 온 애들 네가 어떻게 이겨? 대상이래! 뭐? 놀자는 자식아 놀랬잖아. 아니 지현아 네가 안녕하세요 어머니. 어머니? 저 시원하게 한 곳 뽑겠습니다. 이 세상에 당신 주변엔 사람은 없고 신발장만 남아있을 것 같아. 근데 아무리 많아도 신발은 신발일 뿐이잖아. 사채 썼냐? 내가 이래서 우리 아버지 좋아한다니까. 사람이 이렇게 탐구정신이 강해요. 그게 그렇게 궁금해? 그렇다고 집을 팔아? 왜 꺼내? 네가 뭔데 꺼내? 몸으로 때우겠다는데 왜 꺼내? 왜 꺼내 인마? 그까짓지?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의리의리한 걸로 사줄게. 영예의 대상은 박태강 씨입니다. 네 실력 아닌 거 잘 알아. 누가 그래요? 내 실력 아니라고? 네 전적, 네 행실, 네 손. 아, 이 아줌마 사람 잡는데 베테랑이네. 전생이 추노였어요? 누나! 그냥 가면 어떡해요? 내가 그렇게 창피했어요? 이대로 끝인 거예요? 누나 앞날에 방해되지 않을게요. 5월 30일 9시 50분 5분 55분 기대 내 삶의 전부